구석에 박혀있던 거 갖고 왔고요. 마이크가 잘 들릴려나 모르겠는데, 일단은 제가 한번 소리를 크게 쳐서 마이크에 제 목소리가 다 들어가 보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번호입니다. 물, 그리고 물 버릴 때. 밖에 비닐봉지 치워주세요. 뭐가, 아. 일단 불닭볶음면, 핵 불닭볶음 소스, 참치도 갖고 왔습니다. 가스 갖고 왔습니다. 머리카락이 들어가 있는데? 뭔데? 불 들어올까요, 이거? 아니, 뭐 이래? 이거 소화기입니다. 이거 옆에다가 이렇게 둘게요. 집 터지면 안 돼요. 예, 네, 불닭 끓여가지고 햇불닭 소스 넣을 거예요. 그래서 이 정도 되는 양이니까 제가 알아서 재량껏 할게요, 이거는. 쫄? 응. 예전에 그 편의점 먹방 까르보불닭 두 컵에 냉동 샌드위치에 우유까지 먹던 그 세면 어디 갔어? 그건 영상 속에서 죽었죠. 아, 저거 보니까 이게 또 기억난다. 아, 일단은 물이 끓고 있습니다. 예, 보면은 이제 물이 끓어요. 여기다가 이걸 넣어. 잘 넣었지? 요즘 유도를 맛있게 먹으면 돼요. 그럼. 나 얼굴에 왜 이렇게 근데 좀 중성미가. 형은 깔끔한 게 어울려? 저 수염 되게 깔끔하게 났어요. 아, 진짜 수염 되게 깔끔하게 나는 편이에요. 저막 더럽게 나진 않아요, 수염이. 수염 자체가 지저분해 보임? 아, 뭐야. 그냥 수염이 싫다는 거잖아. 미는 게 어울리는 소리야? 내가 이해를 못했구나. 죄송합니다. 혹시 해불닭볶음면에 참치 넣어서 먹어도 되나? 참치 이거, 요거 조그만 거 하나 들어간다고 지금 뭐, 얼마나 안 매워지겠어요. 안 나오면 만 원. 안 넣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참치, 오징어 넣어 먹어. 자, 일단 다 끓였습니다. 까불까불. 아, 뜨거운데요? 다 넣었어요. 이거 보지 마시고, 요놈 대신에 요놈을 넣어야겠죠. 사골육수에 밥 말아 드시나요? 20만 원 받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정도면 솔직히 두개 분량이다. 인정? 저 많이, 많이 뿌렸습니다. 밥 말아 드시나요? 이따 밥을 먹어요? 농담이고 아! 사골육수가니. 아니 너무 재밌잖아, 진짜. 아 너무 재밌잖아요. 아 감사합니다. 독도 유심하겠습니다. 진짜 감사합니다. 그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 속 뒤집어질 허셈이면 개축 크크. 와, 야, 야, 아, 참치, 아, 참치 어딨어? 아, 여기 있다. 아, 찾았습니다. 이거 오바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, 제가 매운 걸 진짜 못 먹어요. 이 매운 거 끝에 부드러움이 들어가니까, 약간 좀더 맛있다고 해야, 배로 맛있어진다고 해야 되나요? 참기름 한판 끼고, 아, 그럼 좀덜 맵나요? 둘러서. 아, 너무 고소한 맛이에요, 이거. 제 옛날 꿈이 배우였습니다. 알고 계시나요? 제 마음속에 아직도 있어요. 그래서 안 매운 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너무 맛있겠는데요? 저 불닭볶음면 진짜 좋아합니다. 치얼스. NG, NG. 아, 이게, 아, 갑자기, 이게 참기름향이. 제가 불닭볶음면을 참 좋아해요. 핵 불닭볶음면이거든요. 진짜. 거의 다 먹었어요. 두개 먹기 정말 힘든데, 제가 또 해내보도록 할게요. 야, 마지막 한 입. 아, 잠시만요.
마지막 한입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 털어넣을게요, 입에다가. 예. 나락. 도전! 나랑 나락. 자, 이렇게 해가지고 완불닭 했고요. 만약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나락. 음식을 남긴다. 나락. 지옥 가서 저거 다 먹을 헛셈. 제 명상 아니라 졸라 뵙습니다.